138회입니다. 어프로치의 신! 단장 되시는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고. FP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석, 그리고 영업의 신 138회입니다. 외유 내강이라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해서 강하게 끝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신 분 같아요. 조대수 대표님과 함께 어프로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전 회를 들으시거나 보시면 되겠고요. 제약 영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잘하셨는데 미래에 장기 두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놀면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또 보험사로 이적을 하셨고, 거기서도 본사에서 편안한 그룹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지점장, 소장으로 오셨고, 꼴찌 소장으로 되셔서 그걸 또 올려놓으셔서 단장까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안정적인 또 단장직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또 도전하시고 계시는 조대수 대표님,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갔는데요. 단장 되시는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고 그걸 왜 그만두셨는지까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단장님은 또 그러면 8년 만에 되신 겁니까? 지점장 네네. 8년 하시고 어떤 겁니까? 이 뭐 좀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뭐 정상적인 궤도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온 것이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삼성까지 보통 지역 단에 네네. 규모에 따라서는 보통 20, 30개 지점 있지 않나요? 지역 단에 보통 평균 8개 정도죠. 8개 정도. 8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단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화재 경쟁 빡세요. 예. 그렇죠. 진짜 네. 빡세요. 예. 그래서 그 지점장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한 뭐 십몇 년대도 단장 내시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만년 지점장. 그 제가 알기로는 삼성화재에서 단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 나오면 차려주거든요. 또 이렇게 대리점 차려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몰아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것이 저희 선배 때까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부터 전후는 네. 조금 선배님들보다 운이 좀 덜하다. 그 요즘 세대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고 네네. 나오게 된 계기가 단장을 제가 세 군데에서 했는데 네. 첫 번째 지역단에서 아주 잘했어요. 예, 그 거기서 아주 부천에서 아주 잘하고 막 전국 1등 수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인물상을 한번 탔었는데요. 그때 전국에서 꼴찌하는 지역단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뭐 다양한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잘 생각대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모셨던 임원이 너 법인 영업 출신이니까 그리고 잘하니까 네가 가서 한번 살려봐. 그래가지고 상위 고가를 받고 글로 가서 그 다음에는 1년 내내 꼴찌를 하면서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경우. 네네네네.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분위기 그런 조직인데 제 딴에는 해보려고 정말 용을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느 지역이었어요, 그게? 그게 태평로 쪽이었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중심이었네요. 네, 회사가 남자 조직 위주로 법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육성을 했는데 막 명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갑자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큰 돈을 투자하고 성과를 잘 못 냈는데 1년 내내 있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위 고가 받으면서 결국은 하위 고가를 받았지만 그 상황을 아니까 지역단장 직책은 유지를 해서 다른 데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꿈이 접힌 거예요. 사극을 보면 뭐 대감들이 뭐 본의 아니게 저기 귀향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그래서 직장 운이라는 게 항상 잘 나갈 수는 없는 거구나. 내가 아니어도 누가 가도 이런 상황을 겪겠구나. 근데 길게 보면 이것도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장으로서 하위 고가를 맞고 나면 그 이상을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꿈이 접혔어요. 예,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가서 한 지역단에서는 또 전국 1등을 달렸어요. 김포요? 예, 김포에서는. 예, 그러면서 내가 비록 하위 고가를 맞고 왔지만 여기서는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7시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스타디를 스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지점장들은 안 나와도 돼. 너네는 정상적으로 8시 반에 출근하고 정보 미팅이나 잘해. 내가 아침에 1시간을 스타디를 해서 단장님이 직접 예, 야. 고액 선수를 육성해서 직원 진짜 대단한 거 키워줄게 해가지고 네네네. 나오실 분 했더니 16명이 손들더라고요. 7시에 나오시는 분이. 그때 한 150명 제적이었는데 예, 예, 예. 그 16명하고 시작해서 처음에는 매일 아침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달 지나서는 일주일에 3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나중에는요, 이게 막 성과가 나니까 사람들이 서로 들어오겠다고. 예, 그 반에. 뭐 소득이 한 200대는 50대 후반 그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언니가 어머 막 고액보험 150, 200을 받는 걸 보고 저 언니도 받아? 그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그렇지, 그렇지. 배 아픈 건 못 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네.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험에서 왔지만 FC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알씨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어쨌든 관리자라서 불구하고 직접 단장님이 할 정도면은 동반 또는 동행 조인트로 엄청 나가신 건데 지금. 그렇죠. 그죠? 와, 그러면 한 보통 예를 들어서 일 한참 많이 하실 때는 한 달에 보통 동행 동반을 몇 번 나가셨어요? 일주일에 한 세 번에서 많으면 다섯 번 정도. 이러니까 거의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라고 그러지 왜냐하면은 이 영업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좀만 현장과 한두 달만 떨어져도 이게 녹이 서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단장님이 직접 이렇게 영업을 하실 정도 되면 동반 무진장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7시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또 동반을 더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계약이 나오지.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삼성이 어쨌든 지역 단장이 나타나고 같이 와. 그러니까 어제 매형 딱 저 단장님. 네. 거기 또 이름이 대수잖아. 그냥. 대수 믿고 하십시오 그냥. 근데 그게 제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랬어요. 예. 이분들의 틀을 깨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도 법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스스로 하려니까 제가 거래처에 나갔는데 거래처에서 사장님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면서 정관 변경을 물어보는데 네네. 그동안에 제가 잘한 건 화재보험, 단체보험이었거든요. 예. 근데 정관 변경을 물어보는데 이거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맨날 저기 뭐 FP센터 갖다 연결해주고 이런 것만 했지. 그래서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혼자서 공부하는 게 영속적으로 꾸준히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굴 가르친다면 제 공부가 훨씬 잘 되는 걸 제가 맞아요. 네. 그리고 쉽게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 노무사나 세무사나 FP센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뒤에 앉아서 듣잖아요. 한 15분 지나면 절반이 졸아요. 어려운 거야. 어렵고 재미없으니까. 예, 재미없고 생소한 용어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으면서 저도 같이 졸면서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야, 너니까 똑똑하니까 네가 이걸 알아서 듣고 얘기를 하지. 우린 못해. 나 연탄가스 세 번 먹어서 뒤돌아서면 까먹어. 주부 사원들은 애 낳느라고 마취 몇 번 당해서 깜빡깜빡해. 저걸 저렇게 어렵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업자 관련한 거를 스터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를 계속 연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 문제로 시작한다면 노무 문제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노동자 무시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무 문제입니다.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셨어요? 근로계약서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글로스라고 근로계약서입니다. 말로 하시면 네, 말로 하시면 말로 네, 말로를 맞이하십니다. 말로스는 말로를 맞이하십니다.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세금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새빠지게 벌어봤자 금방 뺏기는 게 세금입니다. 그거 보험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 제가 아는데 들어보실래요? 이런 거죠. 야 재밌다 이거. 상속세는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속상한 세금의 줄임말입니다. 50%짜리 우리나라가 제일 높잖아요. 아니에요. 더 높은 데 있어요. 더 높은 데 있죠? 70%도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근데 어쨌든 평생 일군 재산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자식이 팔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안 하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꼭 시업 플랜에 집착할 게 아니라 자산가 시장을 열면 임보장 고액보험 팔 게 정말 많거든요. 네. 손해보험회사 출신 분들이 생활보험 위주인 자동차 옛날에 강의하신 거 제가 정 대표님 거 들었는데 그 마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 거기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들어가는 의식주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이 바로 의료비나 자동차 보험 같은 강제보험이잖아요. 네. 의료실손이.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작잖아요. 그 어차피 그런 거래처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고액보험을 못해 자산가들을.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화가 나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해가 8,590원이잖아요. 네네. 저 숫자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할까? 8590. 아, 내가 85학번이지. 85년도에 내가 입학을 했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야,
8억번 너네들은 90살까지 살 수 있을 거야 얘기한 것 같아. 만들어내는 거지. 아, 외우려고? 예, 그러면 8호 나오면 90살, 8호 90 외워지잖아요. 내년도 최저시급이 8720이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어떻게 할까? 87년도에 내가 뭔 일이 있었지? 아, 군대 갔구나. 아. 그럼 20을 뭐로 할까? 군대 갈 때 20명의 애인이 따라왔다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웃기는 거고. 87년도 군대 갈 때 동기가 20명이었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아. 8720. 네. 아, 그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네네네네. 왜 관뒀냐 하면 그래서 1등까지 하셔서 다시 김포에서 그러니까 네네, 꼴등하다가 또 1등하시고. 야. 네. 근데 뭐 임원의 꿈은 접혔고. 2년 선배들이 명퇴 면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도 2년 후에 명퇴 대상자가 돼서 저렇게 면담을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인사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명퇴 많이 신청하니 그랬더니 안 한대요. 아니 근데 1등은 두 번에도 하위고과 한번 있었으면 이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흠이 되잖아요. 아, 네. 그리고 고가가 진짜 좋은 사람 중에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과장한테 걔네도 명퇴를 내보내야 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답답하던 차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난 대상은 아닌데 혹시 내가 나간다면 혹시 나도 주냐?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더니 막 계산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가면 뭐 몇천을 더 주겠대요. 그쪽은 그래서, 거기에 목표니까 내보내는 목표니까. 아니 내가 계산만 해본 거야 그랬는데 이 녀석이 위에다 보고를 해서 소문이 난 거야. 야, 조 단장 관둔 다음에 막 연락이 온 거야. 아니 내 계산만 해본 거야. 어머, 어머. 이미 뭐 일파만파가 돼버렸어요. 참 근데 마침 그럴 때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법인영업 거래했던 네네네. 제조업체인데 거기서 그때 대리가 성장해서 사장이 되고 그 사장은 회장이 되 계세요. 시화공단에 있는데 예. 저한테 월급쟁이지만 와서 임원을 한번 안 해보겠냐 사장을. 그러니까 또 옛날 지점장 도전하던 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 긴데 제조업체 사장도 월급쟁이 좀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명퇴금으로 재테크도 하고 빚도 갖고 예. 그래가지고 뭐 소문도 나고 그래가지고 저 관두께 그리고 얼떨결에 관둔 거예요. 얼떨결에 관둔 거래 너는. 예. 오라는 데가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삼성화재가 큰 인재한테 쳤네. 네, 근데 아니. 소문이 나서 오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라고? 그냥 그 전부터 계속 오라 그랬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때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예, 그러던 차에 명퇴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뭐 참여하게 됐고 그렇게 관두고 바로 가긴 싫었어요. 네. 20년을 막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두 달만 쉬고 갈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쪽 회사에는. 두 달 쉬면서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아침에 네. 막장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그 당시 나왔던 막장 드라마 제목이 내 사위의 여자였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드라마 제목도 그렇게. 유럽 여행 보름치 예약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직전에 모셨던 본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요즘 뭐 하냐 그러길래. 유럽 여행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기 전에 어서 너 강의 좀 해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뭘 강의해요? 그랬더니 웰스 매니저, FP 센터 이런 친구들이 가르치면 어렵다고 하는데 RC들이 네가 가르치면 쉽다고 하잖아. 그거 좀 지점장한테 노하우 좀 전수하고 와 그러길래 아, 막 싫은 거예요. 내가 관뒀는데 뭔 강의를 해요? 그랬더니 너 임마 관뒀으니까 이제 강설해 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오. 유럽 여행 간 다음에 차비 벌어 그러길래 기래요. 그리고 아, 예전에는 자꾸 강의시키면 귀찮았는데 그때 강의서를 안 주니까 지금은 네.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거는 강사를 안 줘요. 안 주죠. 네. 그래가지고 나가서 지점장들 20명씩을 저한테 넣어서 보내가지고 연수원에서 8시간씩 매일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사업부별로. 그래서 전국을 돌게 되고 우리 고능률 설계사 돼지 그다음에 신인들도 되지요. 또 리크루팅 잘하니까 리크루팅 강의가 오고 그러네.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네. 강사가 되려고 그만둔 건 아닌데 아니었어요. 이게 사람 앞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뒀는데 그래가지고 한 첫 달 나온 강사료를 보니까 저 실업급여도 못 받고 바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예. 첫 달 나온 강사료가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조업체 가봐야 몇백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평생 한 일이고 그 다음에 되게 신나더라고요. 막 교육에 눈을 뜨셨구나 대체로. 네네. 이게 막 평상시에 말도 잘 못하고 벌벌 떨다가도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그분이 쫙 내려와가지고 내가 잘하는 분이니까 그죠. 네. 막 널뛰기 하고 접신 배수 부신에 그냥 네. 끝나고 나면
보람도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네.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그러면서 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료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자료를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밴드에다가 제가 사진으로 올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밴드를 만들어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그게 150개나 돼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막 다른 회사 소문이 나서 이제 다닌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2,000명이 지금 밴드에 얼떨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글을 하나 써서 올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유튜브도 도전하고 이제 뭐 사업자 카드도 만들고 네. 처음에 한 1년은 그냥 강의를 했는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상담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죠. 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네, 네. 이렇게 카드가 지금 있어요. 예. 뭐 보여주실래요? 정상윤 네네. 강사님이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카드 아니 그리고 보이시니까. 진짜 영업 무진장 많이 하신 게 지금 그 이제 법인 영업을 예, 예. 이제 그 우리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영업인 여러분들 참 우리 방송에 이 법인 영업 보수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또 우리 조 대표님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대표 만나면 말 꺼내기가 참 어려운데 네네. 예, 이렇게 아주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펼쳐요. 예, 쫙 이렇게. 색색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질문 주제를 딱 세팅할지 그 다음에 부채처럼 네 이렇게 부채 이렇게 쪽 있죠 뭐요 예 이분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딱 펼치면서 뭐라고 하시던데요 아까 네, 보니까 네. 이 중에서 네.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서 제일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 네. 하늘에 확 들어오네요 그래서 노무 산재 세금 법인 상속 증여 이렇게 5개 아이템을 넣었는데 이 처음부터 내가 장황하게 5개 설명하려면 듣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사장님이 고른 거 가지고 꺼내가지고 만약에 여기 뭔가 뭐 상속이다. 예를 들면 네, 상속이다. 네. 그러면 내가 질문을 리드하기 위해서요. 5단계로 이렇게 질문을 끌고 가고 질문을 한 다음에 답을 제가 줘야 되잖아요. 네. 뒤에는 그걸 받쳐주는 이론을 넣은 겁니다. 아.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이걸 보여주면서 하면 설득력이 있고 큰 리플렛보다 얘는 사장님들이 보기에 갖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드리고 올게요. 근데 사장님, 여기 QR코드로 핸드폰을 비치면 전문가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설득하기에 훨씬 용이하죠. 내가 세 번, 네 번 해야 될 걸 제가 한 번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승전 보험으로 대부분 마무리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요 옆에 또 여기 있는데 요거는 보니까 이제 그 받아 적는 이렇게 메모장이 있고 뒤에는 체크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참 이거 보고 감탄한 게 뭐냐면은 아 진짜 우리 조대수 대표님 고수지라고 생각하는 게 법인 대표들은요 복잡한 거 되게 싫어요 특징들이 왜냐하면 네. 이 사람들이 결정할 게 많고 그러니까 항상 이거죠 보고하라 야 결론이 뭐야 핵심만 얘기해 네. 그러니까 FC가 어렵게 시간 만들어갖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단 듣기가 싫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코드 딱 만드니까 이런 거 대표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정리돼 있는 거예요. 정리돼 있는. 그럼 내가 체크할 게 뭐야? 내가 듣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시각해서 맞으신 것 자체가 야 이거는 굉장히 연구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하신 거죠? 네. 예, 처음 버전은 처음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것도 좋네. 이것도 태블릿, 아니, 태로 카드야. 타로 타로 카드처럼. 타로 카드처럼. 드디어 황선찬 LP님 2가 나왔거든요. 여기 생보 타로 카드. 네네. 여기 뭐냐면 그리스 신을 넣었어요. 좋네. 이게 그리스 신의 누군지 아십니까?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앞머리 긴데 지나가면 뒷머리 못 잡고 이거다 사업에 성공하는 그러고 여기는 그리스 신 중에 부자의 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리스 신을 다 집어넣었는데 다섯 명을 넣더니 그리스 신 설명하다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둘로 줄였습니다. 둘로 줄여서 이거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해 3년 전에 이게 한 8,000세트가 팔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얘보다 좀 발전시킨 좀 작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만든 버전이었어요. 작년에 만든 버전을 이렇게 해서 쓰게 했던 거죠. 좀 컬러풀하게. 그거를 올해 발전시켜서 이렇게 또 친환경으로 예, 친환경으로 아니, 디자인 되게 이뻐요 이거 종이를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소장을 합니다. 계속 책상에. 아니 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야 이거 갖고 싶다 생각 드시는데 이거 사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 일단은 네이버에 대수로.com 치면 네. 거기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 대수로. 예. 그래서 이거 한 세트가 지금 현재 얼마 살 수 있나요? 여기 만 원입니다. 야, 여러분이 만 원 사세요. 내가 주식에 돈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빨리 사 그냥 사. 야 이거 만 원씩이 안 팔고요. 네. 이걸 5개 단위로 팔면서 5개 단위로 예, 화법집 이거를 하나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을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건 어때 선물용이니까 네, 한 세트 갖고 화법은 아닌가? 자기가 갖는 거고 이 카드는 고객을 주고 오는 거니까 5만 원을 투자해서 한번
주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사장님 책상 위에 1년 내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건에서 계속 다음에 가서도 상담을 할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굿자가 우리가 보통 굿판에 그런 뜻이 아니라 굿모닝 할 때 굿이라는 거라서 괜히 혹시 신앙적이신 분들 야 이거 무슨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그게 아니라 모속적인 게 아니라 굿이라는 거. 네. 아, 재밌다. 이거 첫 페이지. 아니 진짜 이거 법인 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건 필구 아이템이야 진짜 이거요.